2월 11일 목요일 만만한 뉴스는 지역 네트워크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지난달 20일부터 광양 지역에서는 전국 최고의 명성을 자랑하는 광양 백운산 고로쇠 채취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는 3월까지 채취되는 백운산 고로쇠는 마그네슘 등 10여 종의 미네랄 등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데다 게르마늄 성분이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아 성인병 예방에 효능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로쇠 약수는 흡수력이 뛰어나 많은 양을 마셔도 포만감이나 탈이 나지 않으며 물맛이 달고 개운해 향이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지리적 표시를 등록한 광양시는 국내 최초로 고로쇠 채취 작업을 시작해 수액 산업에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채취농가 광양시 480여 농가는 백운산 일대 약한 700에서 800고지에서 지금 고로쇠 채취를 해서 여러분께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찾아오시는 손님은 없지만은 저희가 지금 그 광양농협이나 또 우리 인터넷이나 개인적으로 지금 택배 서비스로 원활하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취 농가에서는 현재 고로쇠를 채취해 와서 필터링을 거쳐서 살균, UV 살균을 거쳐서 소비자 여러분께 깨끗하게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좀 이용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특히 다양한 규격의 소포장 용기를 선보여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농가별 채취량에 맞춰 용기를 공급하고 정제 일자 등 엄격한 품질 관리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저희 광양시에서는 생산자 단체와 함께 고로쇠의 위생적인 채취와 소독, 정제를 하고 있으며 소비자 여러분이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소품목으로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도에는 전라남도 우수 농축 수산물에 대한 전라남도지사의 품질 인증을 받았습니다. 역사 있고 또 지리적으로 인정받은 광양 백운산 고로쇠 약수를 널리 찾고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양시는 전국 제1의 고로쇠 수액 명성을 위한 품질 유지를 위해 자동화, 정제시설, 현대화 등 채취 농가 소득 증대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영춘입니다. 정읍시 대표 관광지인 내장산 국립공원과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한국 관광 100선에 선정됐습니다. 내장산은 산 안에 숨겨진 것들이 무궁무진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한국 관광 100선에 현재까지 총 4회 선정됐으며 대한민국 대표 가을철 단풍 관광지로서 굳건한 기상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한국 관광 100선에 처음 선정된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은 옥정호 상류에 있는 소나무 동산에 가을 야생화인 구절초로 조성된 공원입니다. 테마공원은 소나무숲 구절초와 함께하는 슬로우 투어 컨셉의 자연 친화적인 공원으로서 전국적으로 출사와 여행 명소로도 유명합니다. 이번 선정으로 내장산 국립공원과 옥정호 구절초 테마공원은 앞으로 2년 동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 관광지로서 대한민국을 알리는 국내외 관광 안내소와 여행 관광 정보 홈페이지에 소개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에 유진섭 정읍시장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관광지에 정읍의 대표 관광지 두 곳이 선정된 것은 정읍시의 큰 자랑이라며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이 우리 고장을 방문해 정읍의 향기를 느끼며 커다란 힐링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복지TV 전북방송 임지윤이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외피아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